아, 마이크 노이즈 적고 싶다. 점점점.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이나 녹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OBS 스튜디오에서의 마이크 잡음, 즉 소위 얘기하는 주변의 일상적인 소음, 전기적 특성에 의한 소음, 주변의 전자파 신호 간섭에 의한 소음, 그리고 마이크 특성에 따른 소음 등의 여러 형태의 백색 잡음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OBS 자체 기능의 잡음 억제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OBS 스튜디오 내의 소음 억제, 영문으로는 노이즈 서프레션 필터라고 하죠. 소음 억제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OBS 스튜디오가 실행된 화면에서 소음 억제 필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새로 구성하여 처음부터 소음 억제 필터를 추가하는 행태로 말씀드리려고 하기에 화면을 새로 구성한 이후부터는 마이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새로운 화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 캡처 소스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오디오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잡음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가 평상시에 계속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디오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필터를 선택을 해서 소음 억제 필터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잡음이 많이 줄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노이즈를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소음 억제 필터가 소음 전체를 다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음 억제를 위한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하는 방법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VST 플러그인인 리아 플러그스 VST FX 스윗 내의 리아 FIR을 사용하는 방법.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리아 플러그스 VST FX 스윗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여기 URL은 별도로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대부분 사용자들이 아마 그 윈도우 64비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아 플럭스 VST 64비트 버전을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뭐 전체 다 설치를 하도록 하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리아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입력 캡처에서 필터를 선택을 하고 현재는 소음 억제 플러그인만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VST 점정 플러그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VST RIA FIR 확인하고 플러그인을 RIA FIR Standalone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목소리에 따라서 이퀄라이저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할때 현재 어떤 백색
잡음이 들어있는지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잡음은 58Hz 인근인 것으로 봐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전기 60Hz 주파수에 대한 잡음이 끼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오디오 입력의 필터를 한번 보면은 현 상태에서 소음억제를 제거했는 경우에 요만큼이 백색 잡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소음억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잡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드를 Subtract, 빼기죠. 여기에서 Automatically Build Noise Profile, 즉 자동으로 노이즈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은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 부분에 잡음 억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였고, 이쪽 부분이 지금 잡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생겼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없애려면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부분은 소음 억제 정책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디오 입력 캡처에서 필터를 보고, 소음 억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어 FIR만 이용해서 소음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어 FIR만 이용해서 소음 억제를 하는 상태입니다. 자, 훨씬 깔끔해졌지요? 도움이 되셨는가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